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3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인해서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코스닥 지수의 낙폭 역시 깊습니다. 현재 54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역시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엔저 충격 여파 때문이겠죠. 코스피 지수가 다시 1930선대로 밀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반등 시도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점심시간 들어서면서부터 급락하면서 코스피는 어느새 1930선마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컸던 요인은 삼성전자의 하락 반전인데요. 장중 플러스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매물이 출회되고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가세하면서 삼성전자까지 하락 반전 이러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미국 자동차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자동차 업종이 급락했고 철강 화학 업종 등 최근 좀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시크리컬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1930선 초반에서는 좀 반등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21선 그러니까 1937포인트인데요. 21선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기 변동성 장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악재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대불확실성이 좀 안정을 찾으면 실적 불확실성이 가세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 실적 불확실성이 좀 잦아드니까 이제는 달러 엔저 현상이 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자면은 워낙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측면에서 코스피는 매력도가 높다는 측면을 감안해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지지력 테스트 과정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다음 주 옵션 만기 전후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 모색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매물 소화 과정은 1차적으로는 1930선 오늘 지지력을 오늘 낙폭 낙폭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지수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차 지지선은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00선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하락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도 될까요? 일단 저가 매수의 포인트는 1937포인트 투자심리선이라고 볼 수 있는 21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선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술적 반등 시도를 노린 트레이딩 전략에 국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워낙 수급상이 얽혀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얽혀있는 수급상을 풀어내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무난하겠지만 이를 추세적으로 이끌고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경우에 추격 매수는 금물 그리고 단기 급락 시에는 트레이딩 차원에서의 소량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러 환율 1,081원 50전으로 급등 출발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8원 90전이 급등한 1,081원 50전에 개장했고요. 1,082원까지 상승폭을 조금 넓히기도 했습니다만 이후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반락하는 모습입니다. 1,078원 50전까지 상승폭을 줄였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79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미 국채금리 상승과 뉴욕 증시 조정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이 마감한 이후부터 미 국채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달러화는 유럽계 통화를 제외한 엔화와 상품통화 그리고 아시아의 위험통화들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후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엔화는 반등했습니다만 나머지 위험통화들은 약세를 지속했고요. 이는 달러원 1개월물의 상승과 또 서울 외환시장의 계좌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은 것은 두 가지 대변수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달러 엔이 114.21엔에 도달한 이후 하락 조정을 보이면서 달러원 역시 차익 실현성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약세를 보이던 상품 통화들이 반등하면서 원화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079원이 오늘의 1차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1,079원을 전후한 가격 움직임이 이 시간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향후 달러원은 달러엔과 방향성을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시장 상황은 달러엔이 지난 밤의 고점인 114.21엔을 상향 돌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달러엔의 다음 목표 레벨은 117.64엔이 되겠고요. 달러원은 이 과정에서 1090원이 상향 돌파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가까이는 이번 주말에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작은 가능성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 저녁의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이고요. 어제 저녁에 발표된 유로존의 마르키트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소폭 부진함에 따라서 유럽중앙은행이 통화 완화적 입장을 견제할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지속할 수 있겠고요. 이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강세가 다른 통화상의 달러 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큰 가능성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고용지표입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 제조업 지수의 세부 항목인 제조업 고용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만큼 미국의 월간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일 가능성은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와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첫 방송이 나가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후광통제도에 관한 설명과 함께 관련 수혜주 추천주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한타증권의 정인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본토 주식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후광통제도를 이용하면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이제 후광통이 열리면 이제 그 홍콩에 상장된 이제 중국 주식과 상해시장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중국 주식을 이제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펀드로 투자를 했었죠. 특히나 2007년도에 중국 펀드의 열풍이 불면서 올랐지만 지금은 이제 3분의 1 토막에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제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 종목 쪽으로 이제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국내 투자하신 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이제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는 신고가를 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주들이 계속 빠지는 반면에 중국에 있는 조선해운업종은 신고가를 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 13억 6천만 명, 7천만 명을 상대로 한
그런 내수주들은 똑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과는 정반대 움직임으로 있기 때문에 국내의 주식 투자에서의 일부분 한계점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후방통이 열리기 때문에 중국 주식 쪽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의 내수가 이제 막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수가 이제 막 3분의 1 토막, 2007년도 대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저평가 영역의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제 물방 국기반인 이제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오늘 시장을 만약에 보시겠는데요. 오늘 홍콩 H 시장이 0.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인데요. 올해 하반기 때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은 더 말할 나위 없지만 상당히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신고권을 계속 내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해 종합지수 시장이고요. 지금 뭐 화면에서도 나중에는 보시겠지만 상해 종합 차트인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올 2014년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올랐죠. 이런 것은 무엇이냐? 전 세계의 증시는 빠지고 있지만 이제 용트림을 하고 있는 중국 시장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H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시장보다는 상승폭은 낮지만 지금 이렇게 상승의 폭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방통 시행으로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업종, 우리나라 먼저 차트를 보시면요. 현대 자동차 차트를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그 전저점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죠. 전저점을 계속적으로 뚫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에 있는 자동차 중에서 상해 자동차를 보시겠습니다. 상해차를 이제 HTS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해 자동차를 보면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지금 같을 때는 중국은 이제 막 자동차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MS1인 상해 자동차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코드 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있는 한자어를 이제 한글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코드 번호를 이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고요. 상해 번호는 코드는 600104입니다. 600104 상해 자동차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 자동차는 우선 중국 내에 있는 MS1위 업체고요. 그다음에 그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의 점유율로 중국 1위 자동차 업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포춘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서 131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하이 자동차가 상하이 자동차의 전략적인 모델로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폭스바겐과는 1981년도부터 GM 모터스, 제너럴 모터스와는 1997년도부터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 모델과 GM의 모델이 상해 자동차라는 마크를 달고 이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상해 자동차의 퀄리티 정도는 전 세계적인 퀄리티까지도 맞춰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매출액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과는 석연이 다르고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꾸준하게 올라가는 회사들은 탑 원에서부터 대부분이 중국 자동차 회사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점은 내년도 예상 PER은 6.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이 있다라고 하면 PER 부분이 보통 10배에서 20배 사이의 그런 멀티플을 줄 수가 있는데 상해 자동차 같은 경우는 6.3배밖에 안 되는 그런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의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글로벌 자동차 뭐 현대 기아차도 있을 것 같고요. 도요타라든지 혼다 또한 뭐 독일 자동차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ROE라든지 PR 부분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반면에 상하이차 같은 경우는 PR 부분이 6.3배 또 놀라운 점은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한 단기 순이익이 20배에 가까이 그런 마진율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그런 매출액 성장률 자체가 두 자릿수. 그 표를 나중에 보실 텐데요. 현대차나 기아차나 전 세계의 대부분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에 근접해 있는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두 자릿수의 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그 성장률 자체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라는 것은 다음 표를 보시면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대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인구 1000명당 미국 같은 경우는 800명 정도가 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10명 중에 8명이 갖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한 400대를 갖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막 60대, 70대, 8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 아직 이제 막 자동차가 팔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다음 표를 보시면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한 자동차 시장이 이미 세계에서는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다. 지금 미국을 추월한 전 세계 1위 자동차 시장이 바로 중국 자동차 시장이라고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의 그 지금 뭐 HTS 화면을 보시면요. 뭐 유안타 HTS 보면 8822 화면인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자동차 회사들을 다 비교 가능합니다. 310번이 자동차 회사인데 여기서 보시면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신저가를 보이고 있지만 상해 자동차, 복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이 지금 신고가를 다 갱신하고 있다. 상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복전 자동차라든지 대부분 자동차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되는 업종에서 국내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넓은 시장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주는 어떤 종목을 상해 이 자동차를 해주셨죠? 네, 지금까지 유현타 증권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주욱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SNU와 GS 글로벌, LMS와 코텍까지 리뷰 먼저 해주시죠. 네,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네요. 아까 뭐 후광통인가 뭔가 중국 그거 보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가고 싶네요. 네. 아, 그래도 뭐, 자, 우리 시장 지켜야죠. 네, SNU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봤던 종목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SNU, 뭐 저는 기관하고 왜냐면 양쪽 배팅이 좀 들어왔고요. 아무래도 뭐 금일도 아까 6,000원대를 좀 뚫어준 뭐 대량 거래가 좀 발생이 되면서 뚫어주는 모습을 좀 확인을 했었고 이게 또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좀 배팅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잘 시장 대비해서 좀 굳건하게 지금 버텨 나가는 거 보이시고요. 예, 지금 뭐 바닥권에서 지금 보시면 주봉을 보더라도 올해 들어서 거의 1년 동안 조정이 있었고 50% 이상 조정을 받고 이제 바닥에서 15%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 주가 상승 충분히 있기 때문에 6,000원대 후반까지는 기술적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GS 글로벌입니다. 동종목도 오늘 잘 버티고 있는데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121선도 지금 그쪽도 돌파를 하려고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을 것은 지금 실적밖에 없습니다. 실적밖에 없고 3분기에 지금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주가가 방향성 자체가 지금 턴어라운드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박스권에서 좀 움직였는데 박스권 하단 8,000원대 초반에서 상단 1만 원대 뭐 충분히 지금 흐름에서 돌파가 거의 확실하고요. 그동안 뭐 기관 매수에 이어서 그 흐름을 좀 외국인의 바톤 터치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적정 가치는 11,000원, 11,000원 이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도 좋습니다.
자, 뭐 시장 대비 이 종목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LCD 필수 소재 프리즘 시트에서 뭐 3M과 함께 1, 2위를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선방의 이유는 역시 예, 동전부터 예, 증가된 실적이 대감입니다. 아, 역시 뭐 4분기 역사상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3분기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 추세 뭐 LMS가 아이폰은 이런 쪽으로도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고 중국 쪽으로도 예, 그 업체들 뭐 샤오미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그 LMS 걸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삼성전자의 물량이 적은 것을 많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개선세는 뭐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2만 원은 뭐 돌파는 거의 확실치 되고 그 이상 예, 적정 가치는 이건 2만 2천 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쪽으로 코텍입니다. 코텍은 약간 좀 밀린 상태인데 21선을 좀 지켜주고 있고요. 예, 동종목 그 뭐 카지노 및 어떤 의료용 특수 모니터에서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전일도 뭐 외인 기관 양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예, 만천 원만 어떻게 뭐 지켜준다고 하면 그걸 깨지만 않는다고 하면 일단 뭐 13,000원대까지 기술적 반등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장 공략주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주 준비해 오셨나요? 예, 야, 오늘도 예, 그래도 실적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버텨주고 있고 기업 가치가 있는 뭐 자산 가치가 있다거나 그런 종목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좀 골라봤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 예, 기가레인은 한번 예, 9,000원대 초반에서 배팅을 해서 좀 11,000원까지 보자 해서 좀 성공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워낙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좀 노리기 위해서 예, 다시 한번 예, 좀 종목 편입해 보자는 의미에서 예, 가지고 왔고요. LED맵 반도체 장비 제조사고 최근에 뭐 LED 쪽에서 예, OLED 쪽에서 예, 매수 실적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호조의 뭐 주요 LED 식각 장비를 필두로 해서 4분기에는 그 LED 이외에 반도체 쪽에 예, 매수가 좀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간에 뭐 지속적인 매수세도 긍정적이 오늘도 예, 고가 대비해서 좀 밀리긴 했지만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밀리긴 했지만 여기서 뭐 음봉을 그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꾸준하게 좀 12,000 전후에서 예, 매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실적 대비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되고 예, 전고점 13,700원 정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구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예,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 다우그룹의 뭐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다우기술 뭐 키움증권 사람인 HR 어떤 그런 예, 취업 사이트죠. 예, 좀 유명한 취업 사이트고 주요 회사로 그렇게 있고요. 그 밖에 뭐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실적 대비해서 예, 자회사 그리고 뭐 자회사 가치 대비 좀 만성적으로 어떤 저평가에 있습니다. 뭐 많이 올라가봤자 뭐 6,000원대 중반, 떨어져봤자 또 4,000원대 예, 중반. 예, 그렇게 오랫동안 예, 저평가 상태에 있고요. 그래도 뭐 최근에 예, 뭐 5,000원대 바닥 찍고 예, 올라오는 모습 좀 예,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뭐 주가가 좀 출렁이 있었는데 매도 실수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위에 좀 빠르게 또 예, 주가가 회복을 했고요. 예, 지금 가치는 뭐 이 종목 한 기본적으로 봐도 7,000원, 8,000원 가야 예, 기본적 분석을 봐도 그 정도 가야 되는 종목이고 한번 뚫기가 힘든데 6,000원대만 뚫어주면 그 이후에는 주가 좀 열려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예, KGETS입니다. KGETS 이 종목도 예, 세계적인 뭐 기술력을 갖춘 폐기물 처리 및 그런 집단 에너지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KG그룹에 편입되면서 고성장 체제를 좀 갖추고 있고요. 예, 올해도 15% 내외 성장을 좀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해서 5월달부터 해서 꾸준하게 좀 올랐다가 최근에 예, 기간 조정 예,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안정적인 뭐 성장률 실적 대비 저평가 있고 2016년도에 시어공단이 예, 뭐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부분에 공단에서 발생되는 뭐 쓰레기라든가 뭐 바이오 예 그런 가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예, 실적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사의 뭐 미래 가치라든가 이제 현재 지금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성장성 대비해서 지금은 예,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 들어가면 뭐 6,000원대 중후반까지는 충분히 예, 예,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 종목도 어떤 중소형 지주사 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진양홀딩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진양화학과 뭐 진양폴리우레탄 등 9개의 지주사를 자회사를 둔 지주사고요. 실적 증가세는 좀 미미한 편인데 예, 동종목은 어떤 그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그런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난 상태고 예, 그런 원재료값 하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런 자회사들이 장사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예, 높은 값에 팔고 있다는 거죠. 올해 2월부터 꾸준하게 기관 및 외인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최근에 뭐 9월 달 들어와서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3,000원대 중반이라고 보면 지금 한 20% 올라온 상태인데 뭐 크게 지금 가치 대비해서 올라갔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좀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도 있고요. 예, 박스권은 4,500원을 하단으로 잡고 상단은 5,000원대 후반으로 잡으면 5,800원 정도 잡으면 지금 하단 부근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예, 박스권 매매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구간 예, 매수해도 뭐 그렇게 크게는 뭐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는요 기가레인과 다우데이터 그리고 KGETS랑 진영홀딩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토픽도 꼽아주실 거죠? 네, 예, 물론 꼽아야죠.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자 오늘 토픽 한번 뽑자고 하면 예, 기가레인, 예, 기가레인 좀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 반도체나 이쪽이 계속 좀 눌렸다가 올라가고 눌렸다가 올라가고 예, 그런 추세 있고 계속해서 뭐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쪽은 뭐 수주 물량도 계속해서 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이 담보된 그런 종목이 뭐 기가레인 쪽으로 예, 한번 예, 좀 탑픽 꼽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가레인 힘든 장 속에서도 좋은 수익 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소현 매수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 참담합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안 좋아요.
특히나 코스닥이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안 좋을 것이다 라고 계속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뭐 코스피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딱히 어떤 포인트에 맞춰야 되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주의 깊게 좀 시장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낙폭 가대한 이후에 반등을 주면서 실적 개선세가 있는 종목.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발목을 잡은 게 일본 영향이죠. 자, 초이노믹스가 이대로 실패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제 고민을 만듭니다. 일본이 좀 도가 지나칠 정도의 양적 완화를 합니다.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상태인데 일본도 더 추가적인 모습을 하고, 자, 국내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국내에서도 양적 완화를 하려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먼저 고민이 된 시기겠죠. 또 추가적으로 할까요? 자,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되면은 증권주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도 하게 만듭니다. 자, 시장 천천히 대응해야 됩니다.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자금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찰만한 종목들 많습니다. 보셨던 종목들 중에 굉장히 실적이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양호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또 개선상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밀린다면은 천천히 한번 담아보는 것도 전략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요 종목 상담도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번호 좀 안내해 드릴게요. 013-3366번에 0110번이에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 줘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힘들어도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있었습니다. 삼성물산, 한국전력, 삼성증권, 삼성SDI, 원익IPS인데요. 볼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은 11월은 삼성그룹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뭐요? 삼성 SDS랑 좀 연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보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물산 오늘 장중 고가로 얼마까지 갔었냐면요. 77,500원까지 간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SDS 상장되면은 대형주 가운데서 최대 수혜주로서 거론이 된다 말씀드렸고, 매수도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또 상승을 합니다. 근데 윗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수급은 좋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큰 그림 보셔야 됩니다. 물산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전 고점 포인트에 지금 또 한번 부딪혔는데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잘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 오늘의 포인트 21선으로 올라섰어요.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가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네요. 제가 이 종목 매수해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팔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세에 대한 부분들인데 큰 장기적인 추세 살펴보자면 뭐 요 추세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 포인트는 120일선 라인이고요. 60일선이나 20일선 깼다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면은 매수하기 좋은 종목 가운데 하나거든요. 자, 지금 그 포인트가 나왔다는 거죠. 오늘 수급 들어와 주면서요. 자, 상승 줄까요? 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왜요? 시장 불안한데 그냥 네, 방어 성격 있는 종목들로 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기관들의 수급들, 외인들의 수급들, 그냥 이렇게 매수를 조금씩 하면 어떨까 말씀드려볼게요. 상승 줄 수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증권주. 왜 증권주와요? 일본이 양쪽 하나 했잖아요. 국내에서도 뭔가 방어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뭐예요?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잡히는 거죠. 그럼 뭐가 많이 팔릴까요? 채권. 그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실적도 양호하고 증권주들이 올라갑니다. 먼저 어디? 대형 증권주들로 위주로 해서 상승을 줍니다. 자, 삼성증권이 0.9%대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요 포인트에서 1%까지 오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지수가 거꾸로 가는데도 증권주는 오히려 또 반대로 올립니다. 지수가 상승을 주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증권주 다시 잘 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4분기 실적 좋지 않아요. 3분기 실적도 좋았고 내년도 좋지 않을까.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만듭니다. 초이노믹스 이대로 멈출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뭔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잘 지켜보시길 당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자,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가 또 수급 특징주로서 눈에 걸렸습니다. 재밌는 점은요. 삼성 SDI는 제가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보기 싫으면 그냥 계좌 새로 만드시고 거기에 넣어두신 다음에 그냥 그 계좌 묻어두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상승을 줄 수 있을까요? 줄 겁니다. 올라갔다 조정이 나왔다 올라갔다 결국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대신 시간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신규적인 접근도 가능하단 말이죠. 대신에 뭐요? 장기적으로 하실 분 아니시면 들어오지 마세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 고점 바로 고점 포인트 여기 잡자고요. 여기 15만원 구간대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갑니다. 대신에 뭐요? 짧게 보지 마시란 소리입니다. 그냥 진짜 단타 치실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아셨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원익 IPS입니다. 자, 공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원익 IPS입니다. 오늘장 수급 굉장히 좋네요. 전고점 포인트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자, 반도체 장비 대장주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 번 가지고 나왔어요.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12,000원 초반대에 강력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 수익 중이세요. 공개방송 들어오시는 이거 가족분들, 매수하신 분들 다 수익 중이십니다. 추가적인 상승 나올까요? 나올 겁니다. 수급이 너무 좋네요. 이유가 뭐죠? 실적이죠.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4분기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왜요?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의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에 따른 실적 성장성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튀어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죠? 자, 원익 IPS 자주 말씀드렸고 NH엔터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공개방송에서 거의 뭐 탑픽주로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간단 말이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시라는 소리죠. 지금 이걸 따라 들어간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조정을 이용하십시오. 조정을 이용하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잘 홀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고요. 상담을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자, LG화학 19만 5천원에 20% 방법 좀,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2914님 보겠습니다. 제가 LG화학을요, 샀다가 바로 손절을 쳤었어요. 방송에서. 왜죠? 추세 깨져버리니까 손절을 쳤단 말이에요. 언제 했었냐면, 볼게요. 요 포인트에서 한번 했었다가, 매수했다가, 바로 손절을 쳤었고요. 확대하겠습니다. 다시 어디서 여기서 했다가 또다시 매도 처리하고 나왔습니다. 손절 쳤어요. 두 번 연속 손절 친 이후에 아직 관심도 안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 불안감에 주가 급락하고 성장성은 분명히 있어요. 가져간다면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대신에 사셔도 되는 구간은 맞아요. 대신에 내년까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진짜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내년까지 가져가면 전혀 문제는 없는 종목이에요. 버티셔야 돼요.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버티셔야 돼요. 20% 괜찮아요. 네, 좀 기다려보세요. LG와 성장성 무궁무진하잖아요. 내년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SDI도 그렇고. 걱정이 없다. 너무 오늘 빠지는 거 가지고 연연해하지 마세요. 네. 가능하면은 잘 지켜보시고 버티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좀 더 기다려보자 의견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0737님 네오이즈 홀딩스 2만원에 10% 보겠습니다. 이게 왜 자꾸 오늘 오전에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흐름상으로 볼게요. 오늘장의 흐름에서는 뭐 기관 매수가 잡히긴 하는데요. 최근의 수급도 나쁘지 않은 모습. 왜 이렇게 밀릴까요? 외인이 매도할까요? 아직 끝나고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지수 영향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 흐름은 일단 급락이 나오고 이 박스권 장세 박스권 흐름을 깨버릴 경우에는 일단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오늘 나오긴 했어요. 종가로 깨져버렸어요. 추세상에서 이제 하단부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은 뭐 이런 구간이 잡히기도 했었고 다시 잡자면 요 구간에서의 그림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 여기 보자면 결국 120일선 라인에 대해서
깼다가 올라오는 자리가 바닥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얼마냐가 되냐면요. 한 17,000원 자리 정도 되네요. 17,000원 자리가 바닥으로 인식이 되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네, 기다려볼 수도 있을 법한 자리이긴 합니다. 대신에요. 16,500원 라인 이탈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량 파셔야겠죠? 그 포인트만 조금 유념하시고요. 조금 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좀 더 추세를 보자.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2만원까지는 큰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조금 기다려보자. 급락이 나온 만큼 급등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의견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뭔가요? 어디 봅시다. LG 디스플레이 3072님 34,650원에 15% 들고 계십니다. 네, 33,650원이요. 보겠습니다. 자, 뭐 오늘장 올라가고 있는데 그 어떤 종목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LG 이노텍은 위험하다, 좀 조심하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도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데 LG 디스플레이는 그 좋게 보는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네, 상승 흐름이 좀 보여요. 자, 오늘장의 수급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장 수급을 체크해 보자면 외인들이 현재 43만 주가량을 강매수해 주고 있네요.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최근에 수급도 외인이 오늘까지 한다면 몇 거래일입니까? 5거래일이고요. 매수고 기관이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 좀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고 33,650원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 상승 흐름은 금방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금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조금 반등을 주면은 그냥 걱정되신 비중을 줄이시는데 매수하시고 나서 또 매수가 근처에 왔다고 또 정리하시는 거 전략은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애플의 4분기 실적은 겁나게 좋을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폰 판매가 엄청 나잖아요. 겁나게 좋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에 따라 실적이 또 올라갈 건데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고 한 3만 5천원 이상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 SKC네요. 2624님 35,500원 30% 보겠습니다. 35,500원이세요. 자, 보통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추세 하단 상단에서 맞출 때 상단 올라갔다 떨어지면 매도고 하단에서 다시 깨졌다 올라가면 매수 의견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은요 추세 상단 포인트고요. 그렇죠, 거의 맞죠. 여기서 또 작은 하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평행하게 바로 전 거는 제가 대충 평행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또 어떻게 됩니까? 추세 상단이 얼추 만들어진 이후에 주가 포인트가 한번 이렇게 자리가 잡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단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추세는 계속적으로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올라갑니다. 그렇죠? 좀 당겨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의 추세 상단이라고 선을 잡기에는 힘든 구간. 왜? 너무 급락이 나왔어요. 여기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크게 깨고 내려갈 때는 뭐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해야 돼요. 제가 LG화학이 이래서 매도했고 하이스코가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매도했거든요. 현대하이스코 이렇게 깨져버리면요 매도해야 되거든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였고 LG화학 다 그랬거든요. SKC도 이게 한번 나왔잖아요. 이 자리가 있었잖아요. 있죠? 이 자리가 있었다고요. 여기가 매도 자리였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추셨어요. 다시 반등이 나올까요? 참 잡기 힘든 구간이죠. 완전 이건 무너진 그림이거든요. 추세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없는 포인트예요.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기 힘든 구간. 수급 포인트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관들이 뭐 사는 것 좀 보인다고, 이건 사는 게 아니죠.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매도 중이에요.
외인이 산다고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직 안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뭐 딱히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오른다고도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그냥 업황에 따라서 증권사들이나 여타 마찬가지로 떠들어댈 뿐입니다. 떠들어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추이상 차트의 분위기도 완전 어떻게 어그라졌기 때문에 손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수급적인 부분도 주인이 없는 부분이고 실적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썩 좋지도 않고 근데 또 회복상도 보이고 굉장히 애매한 구간까지 주가를 놔두셨어요. 주식을 놔두셨어요. 네. 자식 키우시는데 막 키우신 겁니다. 돈만 주고 막 키우신 거예요. 그쵸? 그 꼴입니다. 관리를 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언제쯤 올라갈까? 좀 애매해 말씀드리기가. 오늘 잠정치라도 잠깐 볼게요. 뭐 기관도 오늘도 매도 나옵니다. 매도 나온다고요. 매도 나온다고요.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가져가시는데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다시 24,000원 깨지면 그때는 정말 네 혼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을 줄이시던가 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현대글로비스 29만원 20% 보겠습니다. 0652님. 현대글로비스 볼게요.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 추세에 대해서 이 하단 그림이고요. 그쵸? 큰 추세에 대해서 맞춰보자면 여기가 또 하단 그림들이 나와요. 여기서 추세에 맞추면 또 여기가 나옵니다. 거의 어떤 라인이냐? 현재 추세에 따르면 여기 라인 깰 때는 정리가 돼야 되고 29만원에 사시는 것은 약간 좀 더 추세를 봐야 됐었는데 이때 사셨다면 8월 달에 사셨다면은 너무 욕심이 크셨다. 적당히 먹으셨어야 됐는데 꺾일 때 또 매도를 하셨어야 돼요. 이 추세대로 또 꺾여 올라간다면 이렇게 나왔어야 되고 여기서 반등을 줬어야 되는데 주지 못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실 손절을 했어야 돼요. 이익을 취하셨어야 돼요. 그게 안 나왔죠. 근데 완전히 깨졌어요. 이거는 모든 하단 몇 번이고 하단 방어 흐름이 있었는데 몇 번이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끝까지 놔두셨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한번 팔아라. 60일선 깰 때 한번 팔아라. 급락 나왔었죠. 추세 하단 또 이탈하면 또 한번 팔아라 나왔습니다. 28만원대. 지금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또 구간까지 놔두셨네요. 그렇죠? 또 완전 하단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팔기도 굉장히 애매한 위치. 그렇죠? 네. 3세 경영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슈 포인트를 잡자면 지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흐름이지만 이렇게 깨져버릴 때 일단 빼야 되는 건데 세 번의 기회를 모두 다 놓치셨습니다. 본인도 아실 거예요. 수급 포인트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자면 이게 주인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사고 있죠? 개인이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이 사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중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볼까요? 잠정치에서 기관은 또 매도가 나옵니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시장 분위기가 또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좀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내일장에서도 죄송합니다. 내일장에서도 상승을 주지 못하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뭐요? 네,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 다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뭐가 있나요? 휴비스네요. 휴비스입니다. 7811님, 1,700원에 10% 보겠습니다. 네, 걱정이 되세요? 흐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얘는 어떤 그림이죠? 차트 볼게요. 추세의 상단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고요. 그쵸? 다시 하단에서 어떻게 쭉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있네요. 자, 이거 치워버리고요. 자, 상승으로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만들어 본다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정도 그림이 나옵니다. 현 구간은 어떤 구간인가요?
슈팅 구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최고점에 대한 부분을 좀 맞춰본다면 약간의 조금 슈팅에 대해서 좀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구간까지 잡히네요. 거의 또 도달하기도 했어요. 약간 애매한 지점까지 왔어요. 현 구간대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매도 자리로 보이기도 합니다.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꺾여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예요. 수급 볼게요. 자, 수급은 최근에 계속 들어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오늘장은요, 들어오네요. 자, 언제 팔면 됩니까? 참 쉽죠? 기관이든 외인이든 강한 매도가 나오면 그냥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어떻게? 밑으로 꺾여 내려가면서 기관 외인 매도세가 나오면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돼요. 그냥 그때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근데 워낙에 싸게 잡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떨어져도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쉽게 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시려면 버티셔도 돼요. 대신에 한 요 정도 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시 올라간다면 그 다음 13,000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좀 보겠습니다. 한 종목이죠. 크레드예요. 네, 뭐 빠지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 가져간다고요? SDS 상장까지 가져간다. 제가 왜 이 한 종목만 들고 갈까요? 11월 시장은 뭐 봐야 된다고요? 삼성 SDS, 삼성 그룹주 보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삼성물산 사도 된다고 맨날 말씀드리는데 왜 포트에 추가 안 합니까? 그냥 이거 하나면 된 것 같아요. 네, 물산도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SDS, 크레드가 더 급등할걸요? 한번 같이 보세요. 그때 저기 팔고 나옵니다. 매수하실 분들은 조정 나오면 매수해 주시고요. 한 15% 20% 정도 수익 한번 내볼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상황이 된다면은 종목 한번 들고 나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장 마감까지 7분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1936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42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